슈퍼스타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 아, 누구? 누구? 아, 누구? 진짜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설마. 진짜로? 발리에서? 발리에서? 진짜 레알 진짜 누구요? 제시카 고메즈. 어? 근데 진짜 많아 여기 자세히 보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 진짜 제 친구 닮은 사람 어제 누구 많아요. 쪽에 나 지금 안 하고 싶었다 나도 있네요 언니 그래서 좋아요 어? 왜 말도 안 했어요 언니 서운하게 여기 친구도 아, 기사로 보게 됐잖아요 둘 서운하네 아 그러게 나는 엄마 스트레스야 돼 왜요? 왜 얼마 안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친한 친구들한테 소개를 못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만났을 때 이제 뭔가 이렇게 확신이 있을 때 소개를 해주고 싶은 약간 뭐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게 대중들한테 노출이 되는 게 나는 아직도 사실 감당이 안 돼 왜냐면 나는 아직 그냥 모델이거든? 아주 많이 노출되는 직업은 아니잖아, 대중들한테. 약간 근데 그럴 것 같긴 해요. 사실 우리는 엄청 자유롭잖아요. 뭐 내가 누구를 만나든, 뭐 어떤 친구를 사귀든, 무슨 옷을 입든, 뭐 그게 막 그렇게까지 막 주목받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너는 연애 쉬고 있어, 지금? 저는 남자친구는 없어요. 지금 없어? 어, 지금 싱글이가 웬일이지? 네, 네. 저 그렇게 막 끊임없이 만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소위 말하는 그 어장도 비어있어. 어장. 다 있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저는 늘 문을 닫아놓지 않고 이렇게 열고 있는 느낌이에요. 날 안 못 갔는데. 어제 문이 아예 없다고 들었어. 저게 바다예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바다인데 안 들어오더라고. 경계가 없어. 네.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냥 다 가고 없더라고요. 제가 좀 성향이